엄청난 힘과 스피드. 그가 바로 윤명현 달인입니다. 하지만 진정 달인의 기술은 따로 있었으니. 보세요, 보시면 안 돼요. 아, 보시면 압니다. 20kg짜리 생수통을 2층으로 바로 던진다?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은데 오케이. 2층으로 휙휙 던져주는 진정한 헤라클레스 달인. 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으로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다시 찾은 곳에서도 역시 배달을 하고 있는 달인. 우와, 생수통 4개 들기도 여전하시네요. 남들은 2개 들기도 힘들다는데 4개 들고 계단까지 성큼성큼 올라가는 달인.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아, 저 달인 보고 싶어졌죠. 그동안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방송 나가신 분은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 주위에서 많이들 긴가민가 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생활의 달인, 예, 맞습니다. 아, 맞구나. 그러면서 뭐 사진 찍자는 분도 계셨고, 사인 부탁하시는 분도 계셨고, 다시 또 잊을만 하니까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보나요? 달인의 한손 생수통 꽂기 기술. 한 손으로 휙 돌려서 그대로 내리 꽂습니다. 이번엔 안 보여줬던 기술을 보여준다는데요. 빈 생수통을 그냥 던지는 달인? 설마? 들어가네요. 그냥 던져도 들어가고 박스에 맞고도 들어가고. 조금 편하죠, 조금. 제가 한 손 말고 좀 네. 업그레이드 좀 해서 두 손으로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손이요? 예. 두 개를 동시에는 좀 무리 아닐까요? 두 개 동시에 넣는 게 가능할까? 힘들죠. 남들이 모두 힘들다고 할 때 거침없이 두 개를 던지는 달인! 과연 들어갈까요? 두 개 동시에 넣기 성공! 정면에서 확인 인증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박스에 쏙쏙 들어갔어요! 이야! 성공! 어두운 저녁 때까지 일하는 달인! 생수통 정리의 활용 정점을 찍는 기술은 바로 이것! 뒤로 던지기! 무심한 듯 뒤로 던져 박스에 넣는 달인의 초연한 자세. 진정 생활의 달인이십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못 먹을 때 가면 되게 막 반가워요, 진짜. 땡볕에서 물 한 방울 없이 일하다가 제가 가면 오아시스 거죠. 그냥 남들의 그냥 오아시스라고 할까요, 저는? 땀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배달의 달인. 한계를 모르는 그들의 거침없는 도전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달인을 찾으러 간 곳은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전라남도 화순. 이곳은 여전히 5일마다 장이 서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이 장터를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뭘 다 쓰고 계시네요. 이거 무슨 일이래요, 이게? 네, 이 화순 사평리에 딱 미용실 한 군데 뿐이거든요. 기술자, 겁나 기술자요. 동네 미용사가 한 명밖에 없어서 겁나 잘해줘요. 도망가면 안 되지. 나 머리 못해. 사평리에서 유일무이하다는 미용실.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사이좋게 앉아있는 손님들 사이에서 드디어 오늘의 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탄말롯들을 민첩하게 돌려 마는 기술부터 현란한 손기술을 사용한 X자로 고무줄 엮기까지.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50년 된 고데기를 이용한 탱글탱글 고데 많은 솜씨까지 겸비했으니 경력이 몇 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얼굴에서 시도 모르겠지. 하도 많아서. 동네 할머니들 파마는 내가 책임지다. 55년 경력의 장금자 달인. 장터 골목에 초입에 위치한 이곳. 시간의 흐름에 멈춰버린 듯한 정겨운 모습의 가게인데 두평 남짓한 이곳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20년 된 미용 의자부터 이 동네 사람들의 머리를 50년 동안 예쁘게 띄워왔던 불고데기, 그리고 서로 같은 수건을 둘러쓰고 파마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는 단골 손님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 50년이 넘은 단골이지. 50년이요? 할머니는 몇 년 단골이세요? 30년. 그 말을 증명하는 1962년도 면허증. 17살이요. 17살.